안녕하세요. 태꾸몽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 그런 거 말고 전자제품 말이에요, 전자제품.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언컨대 노트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대학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잘 썼던 전자제품을 뽑는다면 역시 노트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디스플레이에 터치도 안 되고 이렇게 막 360도로 디스플레이가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펜으로 따로 이렇게 필기를 할 수도 없었어요. 눈치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화면 터치도 되고 디스플레이도 360도 돌아가고 스타일러스 펜도 쓸 수 있는 LG 그램 트윈원 노트북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저는 이 제품이 대학생 노트북으로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수업 시간에 노트북을 펼쳐놓는다는 것은 특별한 과목 말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왠지 교수님과 나 사이에 노트북을 이렇게 세워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뢰가 되는 행동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럴 걱정이 없는 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360도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교수님을 보면서 필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PPT나 파워포인트로 강의 자료를 미리 나눠줄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품을 쓸 경우에는 그런 강의 자료를 미리 뽑아둘 필요가 없죠. 수업 시간에 노트북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필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몇몇 대학생들은 그러면 태블릿 쓰면 되지 않냐, 갤럭시 탭과 같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여러분 과제하기 힘들걸요. 윈도우가 아닌 그런 모바일에 최적화된 운영체제는 MS 오피스를 키면 기능의 반의 반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대학생이 되면 윈도우가 들어가 있는 노트북이 한 대는 꼭 필요한데, 이 LG 그램 트윈원은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하는데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대학생 때 이런 제품이 있었으면 훨씬 더 대학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일단 이 제품의 디자인은 무광에 조금 매트한 재질이에요. 표면에 광이 나지도 않고 미끄럽지도 않은 재질인데, 흰색 제품이 처음 보면은 되게 예쁘다는 게 장점이에요. 물론 이런 흰색 제품들은 사용하다 보면 때가 조금 탑니다. 제가 이런 흰색 노트북을 6년째 써봐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에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은 무게의 단위가 그램이에요, 그램. 그렇다고 해서 막 900mg 이게 아니라 1140g이에요. 실제로 무게를 재보니까 이거보다 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공차를 감안해서 좀 높게 잡았다는데, 이런 LG의 방향성 아주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열어서 이렇게 세워서 쓸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볼 때 진짜 좋습니다. 얘는 화면 비율이 16:9라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보는 데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강의들이 또 화면 비율이 16:9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수준에서 딱딱 멈추는 이런 신지를, 얼마 전에 리뷰했던 VPFT에 이런 신지를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바쁜 VPFT. 그리고 이제 여기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타일러스 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스타일러스 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마 삼성의 S펜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삼성의 S펜은 EMR 방식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 LG 스타일러스 펜은 AES 방식이에요. 이 두 개의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올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AES 방식의 특징이 펜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점이죠. 여기 뒤에 있는 뚜껑을 이렇게 열면 아주 작은 건전지가 보입니다. 트리플A 건전지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도 이 건전지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4A 건전지입니다. AAAA 건전지예요. 얘 하나만 있으면 이 스타일러스 펜의 배터리가 18개월 정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한번 배터리를 넣어놓으면 배터리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급하게 구하기 힘드니까 미리 여분 한두 개쯤은 쟁여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노트북에 삽입되거나 막 그렇게 되진 않아요. 얘 두께가 두꺼우니까요. 그 대신에 AES 기반이다 보니까 필기감은 되게 훌륭한 편이에요. 애플펜슬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되게 딱딱해가지고 터치했을 때 딱딱딱딱 거리는 소리가 되게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펜하고 비슷한 구조로 와콤의 기술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끝에 있는 펜 촉이 닿았을 때 느낌은 S펜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촉도 교체가 가능하고요. 저는 필기감도 이 정도면 대학생활을 하는데 일상 필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스타일러스 펜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서피스 펜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붙이면은 붙거든요. 근데 얘는 노트북하고 자석으로 붙든 삽입하든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건 좀 아쉽긴 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에어 커맨드라 그러죠. 별도의 그런 LG 전용 소프트웨어가 아직 조금 미흡한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올데이 배터리라고 돼 있는데, 무게가 1.14g에 14인치 노트북인데 이렇게 힌지도 접어진 데다가
터치도 있고 LED 백라이트도 있는데 무게가 1.14kg이에요. 그런데도 배터리 용량이 되게 큰 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밝기를 조금 타협해서 사용하게 되면 동영상은 18.5시간, 일반 작업은 21시간, 뭐 최대 사용시간은 29시간이나 돼요. 다만 이제 화면 밝기를 원래보다 훨씬 밝게, 거의 최대 밝기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 사용시간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즘 대기업에서는 노트북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연동하는 기술들이 각 제조사마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LG에서 본 이 연동 기술이 생각보다 훌륭하더라고요. 이게 2019년도 그램 대부분에 탑재된 기술로 이름은 벌투 VIR-TOO by LG라는 기술인데, 이건 삼성 스마트폰이나 LG 스마트폰이나 애플 아이폰이나 상관없이 다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도 있고요,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알람 확인도 가능하고, 동일 와이파이에 있으면은 미러링이라 해서 화면을 그대로 컴퓨터에 띄우는 것도 가능해요. 이 미러링이 되게 편해요. 진짜 노트북하고 벌투로 연결만 해놓으면 스마트폰을 따로 들 일이 없어요. 전화를 걸 때도 노트북으로 그냥 전화번호 쳐서 전화를 걸면 바로 전화가 걸리니까요. 물론 그때 스피커하고 마이크는 노트북에 있는 걸 쓰는데, 소리하고 마이크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쓰고 싶으면 전화 들어가지고 블루투스 기능 잠깐만 끄면은 바로 스마트폰에 있는 스피커하고 마이크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과 호환성 측면에서는 가끔 미러링이 재연결될 때 실패된다는 점만 빼면은 잘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 파우치가 꽤 잘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이 노트북에 삽입이 안 되는 게 단점이긴 했지만, 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파우치에 이렇게 펜을 넣을 수가 있어요. 노트북을 넣고 닫을 때 여기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석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점도 좋은 점이고요. 이렇게 삽입한 상태에서 충전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USB 포트를 이용하면 노트북이 꺼져 있는데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차하면 이 노트북을 보조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다른 전자제품들을 충전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LG에서 나온 이 2인원 노트북 그램이라는 라인업이 무게를 좀 가볍게 하고 좀 실용적인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성능은 막 그렇게 게이밍 노트북처럼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픽카드도 내장 그래픽을 쓰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대학교 과제를 하는데 필요한 포토샵 정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 동영상 편집도 프리미어를 돌리는데도 4K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를 걸어버리면 되고, 일반적인 컷 편집과 자막 놓고 뭐 이 정도는 FH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버텨내는 수준입니다. 할만해요. 특히 저 같은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썸네일을 만든 다음에 최종 작업을 할 때 얘로 이제 손필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썸네일을 꾸밀 수도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동영상 강의를 띄워놓고 옆에 원노트로 이렇게 필기를 하거나 윈도우 노트북 기반이니까 과제를 할 때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여자친구, 지금의 와이프, 사람 말고 이제 물건으로 따지면 노트북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도 제가 한 6년 전쯤에 그램 바로 전 모델 샀을 때랑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120-130만 원 준 것 같은데 지금 이 2인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한 140만 원 좀 넘게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적은 돈은 아닌데 나중에 취업을 하고 돈을 좀 벌게 되면 아 내가 투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막 스마트폰 막 24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막 대학생들이 그런 걸로 최신 스마트폰으로 사느니 노트북이 없으면 차라리 노트북을 좀 무이자 할부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활 내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2인원 노트북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좀 서로 비교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 유튜브 채널이 좀 더 커가지고 그런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늘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역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